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요 앞에 있는 제품이, 저희가 이미 뭐 라이브 리뷰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FG 타입으로 되는 MD 타입의 리뷰를 해드렸던 오렐리아 UL 제품의 TF 버전입니다. TF 버전이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UL 제품이 나왔을 때, UL과 별도로 TF가 나왔던 기억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 UL 버전이 나오면서 메이드 인 재팬 버전으로 UL 버전이 나왔다, TF 버전이 나왔다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그 나왔었었죠. 그 뭐였죠? 그 모렐리아 제품의 TF화의 재팬화, 일본 버전화가 시작이 됐는데, 뭐 리빌드 시리즈였던 아니면 일반이었던 어쨌든 고퀄리티, 퀄리티가 높은 제품의 하이 퀄리티 제품의 TF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의, 미즈노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상당히 반영하는 제품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이렇게 한번 이제 TF화가 메이드 인 재팬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본산으로 향후에도 더 좋은 나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렐리아 모델이든 어떤 다른 모델이든 레블라가 되든 그런 모델들이 미즈노도 정기적으로 한 2, 3년 단위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제품의 TF화가 나온과 동시에 TF화에서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이 계속 나와주고, 그 다음에 리빌드 시리즈로 해서 또 이런 제품들, 과거에는 못 보던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더 개선된 모델. 그니까, 좀 더 좋아진 모델.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 또 이제 미즈노 제품의 TFR을 리뷰를 할 때는 항상 당황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미즈노 TF화 제품들, 살라든 TFAS든 TF든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퍼가 주는 유연성, 그 다음에 어쨌든 천연 캥거루 가죽을 일정한 부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인조 가죽으로 사용을 하되, 어떤 제품이든지 기본적인 착화감, 신발을 신었을 때 핏감에서 개인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굉장히 축구화를 넘어서 일반 신발로에서의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미즈노의 TF 살라 제품들, 아니면 AS 제품들은, 굉장히 다 제품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개 TF화들은 스터드가 있는 제품과 비교해서 구조적으로도 그러고, 여기 완전한 인조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끈이 없는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만 하면 기본적으로 TF화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착화를 했을 때 발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TF화를 만들 때 넓게 형성되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중창의 미드솔 쿠션 이런 부분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스터드가 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편한 착화감 때문에 이제 TF화는 많은 분들이 신어보면, 사실은 TF 여러가지 제품들을 막 비교를 해보면 신는 것 자체로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 더 낫다 낫다를 그 자리에서 판별하기는 되게 어렵죠. 이제 요런 아슬레타 제품과 만약에 이 미즈노 제품을 비교를 하면 신었을 때는 신는 것 자체로는 편안함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퍼가 주는 편안함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아웃솔이나 스터드 기준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볼 컨트롤 상에서 여러 가지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드러나죠. 그거는 이제 중창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실제 구성이 이 스터드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가 주는 강성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쉔크, 스파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광성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차이점을 만들어주지만, 기본적으로 TF는 다른 이런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에 비하면 발이 편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미즈노는 그 장점이 예를 들면 이게 레블라든 아니면 뭐 모렐리아 2든 아니면 네오든 그 이름은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트와 소울의 소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고 어퍼의 모양만 약간씩 변화된 형태여서 단점이라고 하면 제품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 2든 아니면 모렐리아 2든 아니면 레블라의 TF든 아니면 UL의 TF든 가죽 어퍼 스티칭에 약간 변화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즈노 같은 경우도 라스트의 변화가 크게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라스트를 구성을 하든 이 어퍼의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설계 방식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착화감들이 있어서 각 제품별 차별성을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예를 들어서 내 디자인을 보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미즈노는 뭐 제품 자체, 신발을 신는 것 자체로는 이렇게 편안함을 신발이라는 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예를 들면 약간의 그 디자인에 대한 선호 아니면 뭐 네오를 신었던 분들은 네오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경우에 이제 네오의 그 TF를 찾는다 아니면 모렐리아 2가 편하게 하셨던 분들은 2의 예를 들면 ASTF 버전을 찾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가게 마련이고 해서 그 제품 간의 차별성이 좀 덜하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미즈노로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이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AS와 TF의 미드솔이라든지 이런 구성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즈노가 생산하고 있는 TF나 그러니까 TF 아니면 AS로 분류되는 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TF가 AS가 전용 사실상 이제 풋살화에 가까운 이런 제품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풋살라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시간도 그 90분을 뛰는 11대 11 경기와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공의 크기,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즈노에서는 TF와 AS를 구분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AS를 아마 11대 11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이 중창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의 소재의 그 강도 이런 것들 약간 변경시키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TF와 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개인이 어떤 축구화에 대해서 축구화의 핏이나 착화, 어퍼의 뭐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신 분만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TF를 신고 풋살장에서 풋살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는 좋은 제품이죠. 그거는 확실해요.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미즈노 제품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드솔 중창의 두께가 얇다는 거 여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제 큰 게임을 하는데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한 축구화를 찾는 방식에 있어서 TF를 찾는 경우랑 그 다음에 아예 풋살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11대 11 경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풋살장에 찾아가서 친구들과 풋살을 하면서 축구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사실상 베스트죠. 이런 축구화들, 미즈노 제품들이. 물론 이제 경쟁사 제품으로 뭐 아식스 데스타키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데스포르치 제품도 있고 아슬레타도 있긴 하지만 이 아슬레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풋살하러서도 훌륭하고 그 다음 11대 11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대신에 비춰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11대 11을 장시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신발이다. 근데 미드솔의 이제 두께가 얇아서 그라운드에 딱 신고 서면 이게 그라운드에 딱 낮게 밀착된다는 게 그런 밀착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미즈노 TF를 최근에 거의 안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나치게 낮은 그 밀착감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볼을 컨트롤 하면서 바닥이 그냥 카펫처럼 그런 형태의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그 핏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잔디가 어느 정도 길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11대 11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이제 롱킥을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미드솔이 너무 지나치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미즈노는 이게 사실 뭐 미즈노 모렐리아 계열이 추구하는 맨발 감각 그 자체로만 본다면 뭐 최상의 구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가 부드럽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소재도 되게 이게 부드러운 것과 동시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고무 러버 창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창이다 약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축구화들은 개인의 발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이 축구화가 뽑아줄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풋살하라는 작은 공을 컨트롤하는데 발의 표면적이 이렇게 넓게 형성돼서 스터드의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풋살공 같은 거를 다루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보다도 역시 이 공과의 그다음 공과 그 다음에 이 축구화 바닥의 접지성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역시 이렇게 폭넓게 자리 잡아 있는 TF가 굉장히 유리하게 할 겁니다. 다만 전문적인 풋살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신발을 신고 사실은 또 11대 11 경기를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엄청난 뭐 그 거리당 디스턴스를 요구하는 그런 강한 뭐 체력 위주의 경기를 아마추어들이 펼칠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창이 얇거나 하는 것에서 오는 뭐 피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고 이제 11대 11 경기에서도 치른다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즈노의 이제 그 TFR을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품별로 큰 차별화가 되어 있질 않아서 사실 어퍼를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퍼의 스티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가죽 느림을 방지되어 있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는 너무나 베이직한 그 저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모렐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 같은 경우도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뭐 천연 캥거루 가죽에 거의 버금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지금 미즈노에서는 사용을 하고 좋은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어퍼가의 소재가 어떻다는 것들은 뭐 아예 천연 캥거루 가죽을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 버전 스터드가 있는 버전과 다르게 TF의 앞코에 덧댐이 있다.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죠. 네. 뭐 그 이건 이렇게 게 있다고 해서 이게 인조가죽에서 인조잔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인조 잔디에서의 마찰은 천연 잔디보다는 그 소재 자체, 인조 잔디 자체가 강성이 더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앞코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공을 차다 보면 여기에 잔디와의 마찰에 의해서 어퍼가 벗겨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게 천연 잔디라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죠. 여기 왜냐하면 천연 잔디의 그 잔디 강성이 이 저기 뭐죠 가죽의 그것보다는 강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어보면 알죠. 천연 가죽과 딱 끊어보면 어떤 게 다른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 플라스틱류이기 때문에 나일론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래치를 줄 수 있고 그 스크래치들에 의해서 가죽의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댐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축구화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TFR은 특히 우리가 TFR을 선호하는 게 발이 편한 축구화 그 기준에 지금 굉장히 와 있죠.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스터드 있는 거를 신는다 그게 신으면 신을수록 여러가지 형태로 FG든 AG든 어떤 형태든 발이 좀 불편하다 근데 그렇게 약간 불편한 요소들도 웬만큼 구장 좋은 구장에서는 참고 지내다가 TFR을 딱 신으면 완전히 편해지니까 그 완전히 편한 축구화를 신고도 공을 드리블을 많이 한다든지 공을 발바닥을 이용해서 많은 컨트롤을 하는 경우에는 이 TFR가 준 장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까 한번 TFR로 넘어오면 좋은 TFR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스터드는 멀어지게 되죠. 왜? 굳이 스터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웬만한 뭐 축구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축구화에 크게 뭐 이제 어떤 기능을 기대하지 않게 되죠. 발 편한 걸로 축구가 잘 되면 그 이상은 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뭐 미즈노는 뭐 이런 제품의 어떤 만듦새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이 ULTF한 경우만 하더라도 UL 제품처럼 이 가죽 그 스터드 제품처럼 뭐 메이드 인 재팬 로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쇼텅에다가 뭐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어퍼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나름은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봐야겠죠. 예. 요 이제 가죽 모델과 다르게는 여기에 이제 인조 가죽 사용되었다는 점밖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인조 가죽, 예, 이건 확실히 인조 가죽일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골드 금을 발라놨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UL이라는 희소성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가격이 요 비슷한 류에 있는 다른 미즈노 제품,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미즈노 예, 그 몰리아 뭐였죠? 그 살라였나요? 재팬 모델의 가격이 209,000원인데 그것도 좀 비싸다. 아무리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지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은 그 가격을 훨씬 넘어서 259,000원이라는 소비자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요 비슷한 제품의 골드 칼라가 아니고 UL이 아닌 제품, 물론 스웨이드가 없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인 경우에 보통 159,000원, 169,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했는 거에 비춰보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미즈노가 MIG 제품들을 낼 때 국내 소비자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제 미즈노 측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판매할 때 뭐 최근에 20% 할인은 그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 뭐 카프라든지 사카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 MIG 제품을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근데 20%까지 할인 판매를 출시와 동시에 허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어서 조금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아쉽다. 가격 좀 사악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거 말고는 뭐 골드 칼라 좋아하시면 골드 칼라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시면 뭐 그 뭐죠? 그냥 일반 버전에 일반 모렐리아의 살라 재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그 중창이 얇은 게 좋으냐 아니면 두꺼운 게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분명히 개인적 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여기가 낮은 것들이 그 제가 했던 예전 운동장 카페에서처럼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가 느껴질 정도의 그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신을 수 있긴 했었었지만 잔디가 약간 길어지면서 뭐 그러니까 그립석에 미끄럽다 안 미끄럽다 이런 거는 둘째고요. 제가 착용을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그 어떤 거였냐면 요 제품이죠. 그러니까 요 제품의 초기 모렐리아 AS 제품인데 근데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물론 이때와 지금은 이제 사실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라운드의 안정성도 접지 안정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신발이 바닥에 일단 닿는 느낌도 안 들었던 제품이었는데 이런 제품을 그냥 그 카페형 인조잔디에서 신었을 때는 상당히 착용감이 어색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그라운드 접지에 있어서의 그 편안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 와서 지금 뭐 그라운드 접지성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품을 보면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고도의 유연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풋살을 즐기시는 데는 이 미즈노 제품들이 뭐 저 뭐죠? 그 일단 제가 신어본 바로는 뭐 데스포로 치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비교군에 들어가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되는 종류의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걸 신고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과거에는 풋살장에 들어갔었었는데 뭐 저는 어쨌든 이 제품 자체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이 제품에다 만족도가 높은 대신에 이 제품을 신으면 이 미드솔 두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예, 금방 느끼실 거예요. 미드솔 차이를. 그래서 두 제품 차이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또 큰 게임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 제품들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즈노의 이 풋살이라는 사실은 뭐 일반 풋살 즐기시는 분한테는 아무런 약점이 없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격대에 맞춰서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15만, 16만 9천원, 뭐 20만 9천원, 25만 9천원에는 여러가지 그 제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본인의 좋아하는 선호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풋살을 즐길 때는 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발로는 이 정도 편하게 그 범용성을 가진 제품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UL 제품은 사실상 크게 뭐 리뷰할 내용이 없다. 미즈노 제품은 뭐 제품 차별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하는 정도로 이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